오랜만에 패션 룩북으로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만큼 요즘 같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착장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일상에서 충분히 입기 좋은 데일리스러운 옷들이지만 여기저기 제 취향 가득 담겼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룩은 짧은 크롭 기장의 니트 목폴라와 기장이 아주 긴 블랙 슬랙스의 코디인데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계열이 조화를 이루는 룩이라 멋스러우면서도 튀지 않을 거예요. 니트의 꽈배기 짜임이 아주 굵은 브라운 니트 목폴라인데요. 폴라의 소재가 약간은 까끌까끌해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바지는 하이웨스트면서 동시에 신발을 덮을 정도로 기장이 아주 긴 블랙 팬츠를 매치했어요. 품이 낙낙하기 때문에 활동성도 아주 좋고 동시에 다리도 굉장히 길게 만들어줘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일자 슬랙스가 아닌 주름이 볼드하게 잡혀있어서 굉장히 멋쟁이 같은 바지입니다. 이런 바지를 입을 땐 보통 편하게 운동화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살리는 편인데요. 제가 같이 매치한 이 화이트 컬러의 운동화는 굽도 어느 정도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긴 팬츠와 같이 입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벙거지 가죽 모자와 화이트 슬링백을 더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봤어요. 이 가죽 슬링백은 엄청 가벼운데다가 디자인도 아주 깔끔해서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인데요. 확실히 룩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컬러 조합이 튀지 않아 이런 무채색 코디에 아주 찰떡인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레이 색감의 브라운 체크가 들어간 코트까지 무심하게 턱 걸쳐주면 더 멋스러운 무드를 낼 수 있고요. 어깨선이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의 오버핏 코트랑 웬만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게다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체크가 계속해서 유행일 거라고 하니 아주 볼드한 체크코트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잔잔한 패턴의 체크코트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코트는 버튼을 채우지 않고 입는 걸 더 선호한답니다. 기장도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꽤나 긴 기장감의 코트인데 좀 더 시크하고 살짝 펄럭거리는 재질이라 걸을 때마다 코트 끝이 날리는 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다음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짧은 체크 치마에 가죽 자켓을 매치한 룩이에요. 부드럽고 코지한 올리브 색상의 니트와 따뜻한 브라운 계열의 체크 치마를 같이 입어봤어요. 니트 기장이 아주 알맞게 내려오고 너무 루즈하지는 않지만 어깨 라인이 딱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핏이에요. 두께감도 지금 입기 딱 좋은 도톰한 니트라 이너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니트는 목과 소매에 이렇게 헤라시 짜임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포인트 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폴라처럼 목에 반 정도 올라오는 니트를 입을 땐 전 뭔가 머리를 5단으로 넣어 입으면 갑자기 세련되지는 느낌을 받아서 종종 이렇게 입곤 해요. 치마는 촘촘한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미니스커트인데요. 어떤 니트나 블라우스에 매치해도 쉽게 코디 가능한 치마예요. 또 허리밴딩이 있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버건디 톤의 가죽 자켓을 걸쳐봤는데요. 워낙 무거운 아우터를 싫어하는데 이 가죽 자켓을 보는 것처럼 막 꾸벼지기도 하고 굉장히 가벼워서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짙은 버건디가 아니라 다른 가을 컬러의 옷들과 궁합도 아주 좋고요. 특히나 곳곳에 달려있는 실버 지퍼들의 디테일이 아주 고급스러운 자켓이에요. 신발은 메탈 버클이 포인트인 가죽 로퍼를 발목까지 올라오는 블랙 삭스와 같이 매치했는데요. 앞코도 뾰족하고 소가죽 소재 덕분에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랍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어둡다 느껴질 땐 이렇게 아이보리 같은 환한 컬러의 백을 매주면 포인트 되고 룩이 지루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크로스백으로 매도 예쁘고 그냥 어깨에 툭 걸쳐도 예쁜 제품인데 오늘은 크로스로 매주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사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 실용성이 좋은 가방은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휜티에 청바지 그리고 트렌치코트 조합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아이템을 더해서 좀더 엣지 있게 룩을 완성시켜 봤어요. 우선 상의는 얇은 V넥 니트를 입었고요. 골드 액세서리를 여러 개 더해줬어요. 우선 바지는 품이 낭낭한 일자핏의 청바지를 선택했고요. 벨트가 같이 달려있는 제품인데 더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면 벨트 구멍에 다 넣어 입어도 좋고 저처럼 그냥 툭 떨어지게 냅둬도 예쁜 디자인이에요. 바지 밑단이 굵게 접혀있는 디자인이라 좀 더 귀엽고 캐주얼한 무드가 살고요. 이렇게 의자에 대충 앉아도 너무 편한 제품이라 평소에 자라 바지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을 깨준 아이였어요. 여기에 블랙 앵클 부츠를 매치해봤는데요. 사실 아까 신었던 흰색 운동화를 매치해도 예쁘고 저처럼 앵클 부츠를 신으면 좀 더 드레스업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가을엔 이런 기본 디자인의 굽이 살짝 있는 앵클 부츠 하나만 있어도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서 참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원하면 이렇게 벙거지 모자를 써줘도 예쁘고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이런 캐주얼한 블랙 가방에 들어도 정말 예뻐요. 이 가방은 진짜 가벼운 데다가 스트링으로 간편하게 가방을 여밀 수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한 데다 기본 블랙 컬러라 정말 어떤 착장에도 멋스럽고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줘서 너무 애용하는 가방이 되었어요. 크로스로 매도 되고 토트로 매도 예쁜 활용 만점인 가방입니다. 자,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치코트 입기는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발견한 코트인데 스냅 버튼이 일자로 쭉 달려있고 소매는 약간의 볼륨감이 있어서 기존에 흔히 보이던 디자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약간의 카키빛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인데 단추 때문인지 소재 때문인지 완전히 버튼 업해서 입으면 뭔가 레인코트가 연상되는 디자인이라 비오는 날 입으면 더 분위기 있을 것 같은 트렌치예요. 빳빳한 깃을 살짝 올려 입으면 가을 여자 분위기 훅 나고요. 품이 생각보다 많이 루즈하고 허리를 묶지 않으면 종아리까지 오는 꽤 긴 기장의 코트라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에 색깔이 조금 튀는 머플러를 해줘도 예쁘지만 전 뭔가 같은 톤으로 맞추고 싶더라고요. 짧게 한번 묶어서 연출해주면 좀 더 신경 쓴 듯한 느낌도 나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기도 좋아서 요즘 같은 계절엔 색깔별로 쟁여도 정말 좋은 필수인 아이템이죠. 확실히 블랙 앵클 부츠와 청바지 그리고 트렌치 코트의 조합은 실패할래야 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번엔 플라워 패턴의 치마를 활용한 룩인데요. 전체적으로 드레시하고 여리여리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착장입니다. 특히나 가방,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들의 포인트를 줘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룩을 좀 더 화사한 무드로 연출했어요. 우선 상의는 몸에 핏되는 V넥 니트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소매 끝과 허리 윗단이 아주 살짝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런 롱 스커트와 매치하면 조금 더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단추들의 크기가 조금 큰 편인데도 튀지 않는 블랙 색상이라 어떤 하의와 입어도 쉽게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아래는 가을에 입기 아주 찰떡인 잔잔한 플라워 패턴의 얇은 롱 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소재가 가벼워서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실루엣이 아주 예쁜 스커트예요. 게다가 하이웨스트 기장에 허리 스트랩이 더해져 있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허리도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준답니다. 여기에 버건디색의 빈티지한 백을 매치했는데 저는 이 버건디 체인 스트랩이 너무 예뻐서 기존의 스트랩 말고 따로 구매해서 달아줬어요. 이렇게 치마를 입을 때 같이 매주면 굉장히 세련되면서 가을 분위기가 훅 나더라고요. 신발은 화이트 색상에 가까운 연한 그레이빛 앵클 부츠를 신어봤어요. 이렇게 어두운 톤을 입었을 땐 오히려 반대되는 화이트 신발을 매치해주면 지루하지 않고 전체적인 룩에 아주 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흰색 앵클 부츠는 하나쯤 있으면 활용하기 아주 좋으실 거예요. 보통 저는 어두운 컬러의 코트만 입는 편인데 이번엔 큰맘 먹고 화이트 컬러를 하나 쟁여봤어요.
소매를 한번 접어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살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길고 루즈한 오버핏 코트라 멋스럽지만 컬러가 주는 여릿함 때문에 활용도가 꽤나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롱한 스커트 위에 걸치면 걸을 때 치마가 살짝씩 살랑거리는 느낌이 너무 예쁘고요. 모두 버튼업해서 입으면 좀 더 차분한 무드도 나는 코트입니다. 이 착장엔 왠지 버튼을 잠그지 않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마지막은 톤온톤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컬러군의 옷들과 아이템들을 매치해본 룩이에요. 소라색의 컬러가 아주 사랑스러운 털 니트를 일자 아이보리 팬츠와 같이 입었는데요. 모헤어가 주는 특유의 따뜻한 무드 때문에 얇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니트예요. 이 바지는 사실 제가 거진 6개월 내내 정말 교복처럼 입은 아이인데요. 살짝 품이 있는 일자 핏이라 딱히 특정한 상의의 컬러나 디자인을 제한을 받지 않아서 코디하기 너무 편한 제품입니다. 밑단을 살짝 접어 아까 신었던 나이키 에어맥스와 같이 신어주면 캐주얼하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비슷한 톤의 그레이 블루 색상 백을 크로스로 매봤고요. 아우터 또한 카키 그레이 색상의 코트를 매치했어요. 정말 흔치 않은 컬러면서도 튀지 않게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자마자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아주 살짝 오버핏이지만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디자인의 코트라 휘뚜루마뚜루 입기 정말 편하답니다. 여기에 아까 그 가방을 옆으로 걸쳐매면 또 시크한 분위기도 나고요. 이렇게 깃을 세우고 버튼까지 잠가 입어주면 더 차분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입어도 정말 너무 예쁜 코트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쌀쌀한 계절에 잘 어울리는 다섯 가지 룩북이었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